네, 환영합니다. 네, 1일차 청약 경쟁 1위입니다. 네, A텀 그리고 NH 스펙 30호죠. 160억짜리고, 네, A텀은 도란스 업체고요. 네, 트랜스 제조 업체고, 밴드 하단 아래쪽이 지하에서 결정이 됐죠. 비교적 청약이 좀 많이 들어오는 듯 보여지죠. 1일차인데도. 네, 위에는 A텀이고요. 네, 하나투자증권. 네, NH 30호 스펙이죠. 아래쪽은. 네, A텀은 지금 청약 건수 18,000건 들어왔고요. 현재 균등은 4.6주입니다. 뭐, 청약 균등 수량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밴드 하단 아래쪽 23,000원, 아래쪽 18,000원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이제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청약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고, 증거금 764억 들어왔습니다. 현재 비례한주 100만 원이죠. 근데 이러면은 비례한주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는 것도 뭐 시간 문제고요. 1억 청약한다 그래도 한 4주, 5주밖에 못 받죠. 청약 수료 8,000 주고, 네, 우대는 16,000 주인데, 네, 수수료 2,000원 있고요. 최소 청약은 50 주고. 수혜층은 안 좋았죠. 네, 136인데 밴드 하단 아래쪽에 결정이 됐고, 네, NH 스펙 30호는 네, 160억짜리입니다. 갈지 안 갈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7,300건 정도 청약이 들어왔고, 현재 비례는 네, 한 주에 12,000. 비례 청약은 뭐 지금 간을 보는 듯 하고요. 네, 102억 들어왔죠. 일단은 뭐 최종 경쟁률은 내일 한 12시 정도에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뭐 A텀은 그렇게 받을 게 없을 겁니다. 네, 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균등은 뭐 추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첨 또는 한주 확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비례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니까 뭐 1억 청약한다 그래도 뭐 5주 받는다 그러면 9만 원이죠. 네, 그렇게 재미가 없는, 네, 배정이 워낙 적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960억, 얼마 안 되죠. NH 스펙도 배정을 많이 해주면 청약을 하겠는데, 배정이 어느 정도 하면은 그냥 건너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사실상. 물론 수수료가 없다 그러면은 뭐, 좀, 받을 수가 있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게 갈지 안 갈지 예측이 잘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내고 안 보내고는, 네, 그, 세력 모여있는 그분들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한 12시, 15시까지는, 네, 봐야지, 내 네, 청약 여부가 그냥 결정날 듯 합니다. A텀은, 네, 균등은 할 거고요. B래는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안할 거다. 뭐,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KB증권. 이벤트 1이 있고, 네, 이벤트 2가 있죠. 이벤트 2는 네, 두번 매수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좀 있는데, 리스크 없이 네,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기는 네, 있는데, 네. 수익률 잘 관리하시고, 주말에는 만들어야 되니까 뭐 주말쯤에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없이 할수 있으니까, 계좌만 있으면. 참고로 지난달에 신한 11호 스펙 손절했죠. 손절하고 네, 코덱스 200으로 갈아탔는데, 코덱스 200을 네, 3,000원, 이때 이 정도 가격에 매수를 했죠. 이 정도 가격에 매수가 됐었는데. 아, 이때 매수한 게 아니죠. 찾아보니까, 네, 31,400원 정도에, 네, 매수를 했었고. 자, 8% 정도 수익이 나서, 네, 절반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매도했고요. 나머지도, 네, 조만간 다 매도할 겁니다. 네, 40만 원 제하고 40만 원 정도 익절을 한 거고. 지난달에 마이너스 40만 원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80만 원에 플러스가 된 거죠. 네, 잘 갈아탄 거죠, 사실상.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